그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오래전부터 통일을 외치던 분이 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이 두 개의 나라로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근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던 통일 지우기 혹은 시도하고 있는 두 개 국가론과 많이 유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과 또 의구심이 나타나고 나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느냐?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을 때, 아이고 독립이 되겠냐? 소리 지른다고 되냐?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대로 살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선조들이 통일을 목놓아 외치지 않고, 독립을 목놓아 외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가고 싶다, 가고 싫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고 민족이 저에게 부여한 소명입니다. 지금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건 물론이지만 민족사에, 우리 후손들에 대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왜 두 개 나라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랍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이 따로 살기로, 두 나라로 별개로 살기로 그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테러와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길을 가자는 겁니까? 어떻게 두 개의 국가로 사는 것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통일을 이룰 때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의 통일이었던 콜 총리가 말한 것처럼 통일은 언제 어떻게 우리 곁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가능하냐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 뜻과 지혜를, 힘을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잘 묶어서 통일의 길로, 그것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본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문제 국민 대토론회를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아마 얼마 전에 개원식 때, 22대 국회 개원식 때 선서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 양심에 따라 일하겠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그 잉크가 제대로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